이렇게 계림공 왕위가 이 국면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15대의 임금에 오르는데 바로 숙종입니다. 그러니 이 어린 조카 외척들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으니까 시작부터 좀 기반은 확실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숙종 일단 나이도 있는 데다가 그 자신이 또 하여튼 문종의 아들들답게 네. 총명하고 학식도 있고, 그다음 이 쿠데타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듯이 굉장히 결단력도 있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뭐 고려사회에는 문종이 이제 이미 왕자 시절에 그 숙종을 보고 장차 이 왕실을 부흥시킬 자는 너밖에 없다 뭐 이런 말을 네. 했다는데, 태자가 이미 저는 있는데도 이거는 이제 사실 아니다. 사후에 이제 이 숙종의 쿠데타를 좀더 옹호하고 당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말이지 않겠나 싶고요. 네. 어쨌든 이런 아주 과단성 있고 총명한 숙종이 이전의 왕들과는 다르게 크게 신경 썼던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상업진흥, 화폐 유통, 이것에 굉장히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고, 그건 참 특징적이에요. 또한 가지가 이게 남경천도예요. 천도를 도모하는데, 물론 당시 이제 그 도성기라든가 여러 그 이른바 풍수를 다룬 이런 책들에서 뭐몇년 지나면은 개경이 원수가 다하고 퇴퇴하고. 그래서 남경으로 천도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때 이게 제기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경은 이제 지금의 서울이에요. 네, 그래서 서울인데 이게 절묘한 게 지금의 청와대 청와대 땅이에요. 청와대로 근처. 그래서 그걸. 실제로 이때는 공갈공사를 진행을 하고, 네.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일단 다 완공까지 했어요. 하지만 네. 뭐 천도에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데, 이 한양으로의 이 천도 문제는 이후에도 여러 왕들이 계속해서 이제 동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후 책들에서는 이 한양천도 얘기를 전혀 다루지 않았는데, 뭐 가령 이제 뒷날의 공민왕, 그 자식, 극다왕이었던 우왕, 또 공양왕까지 이 후대에 가서 한양천도가 계속 분열되다가 결국은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이제 실현이 되죠. 이 과정, 이 남경천도만 보더라도 숙종의 추진력이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도읍지 둘러보고 2년 뒤에 도감 설치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장소 정하고, 3년 만에 또 완성을 하고. 완성하고. 이전의 왕들 보면 천도 얘기는 나오고 행차는 하지만, 그거 실행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추진력이 대단한데, 화폐 경제 활성화에 대한 추진력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추진력이. 네. 또 조선 왕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조선 시대에도 숙종 때 화폐 그렇죠. 경제가 삼평통발 전국적으로 네네 굉장히 굉장히 이제 자리 잡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숙종도 역시 화폐를 이제 통용을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교환 경제의 어떤 이득을 백성들이 누리게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력하게 갖고 있어서, 이 주전관이라고 해서 화폐를 만드는 이제 그 담당 기관을 설치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뭘 하냐면은, 당시 이제 이런 주전관에서 만들어 놓은 뭐 이렇게 하면 동전, 이거 외에도 이제 금이 화폐로서 유통이 되고 있었겠죠. 아마 고액 뭐 유통 같은 네네 경우는 무게에 단위로 아무래도 유통이 됐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금이 워낙 비싸니까 또 술을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금에다가 이제 구리를 섞어 가지고 뭐 제조한다. 그래서 아예 이제 이런 금을 대체할 고액 화폐로서 이제 은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 만들어서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활구라고도 불려서, 그 병, 모양이 특이해 보면 이렇게 당시 이제 나라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 당시 그렇게 우리나라 모양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크게 틀리진 그렇죠. 않습니다만, 예, 호리병 도형이기 비슷한 때문에 모양이, 호리병 네네. 모양이 그리고 은 한근을 썼다 그래요. 당시 한근이 지금처럼 600g인지 아니면 지금 뭐 채소다 채소를 잴때 쓰는 뭐그 375g 요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한 양이 들어가는 은 한근을 써서 만든 순금이죠. 순은 네네 은병에다가 이제 표시를 한 거죠. 이게 나라에서 제작한 것이다라고 하는 표의를 넣어서 공식적인 화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은병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 그 외에도 먼저 아까 보았던 동전, 이때는 뭐 해동통보였었는데, 이것이 같이 병영에서 쓰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화폐를 사람들이 잘 쓰지 않아요. 그렇겠죠. 이게 뭐 무슨 뭐 쌀이라든가 뭐 옷감 같이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각 주와 현의 명에서 이 주식점, 그 술이라든가 음식을 파는 이런 점포 같은 것을 열개를 해서 그 화폐를 계속 사용을 독려를 해요. 우리 이거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 신용카드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돈이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죠. 잘 쓰지를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화폐 경제라고 하는 게 뭐 인해생산물이라든가 이에 대한 활발한 교환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고려가 아직 거기까지 못 가니까 그러니까 중앙 조정 차원에서 이걸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세종 시대, 조선 세종 시대에 세종이 화폐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막 반강제로 앞으로 화폐 안 사용하면 다 곤장 맞아. 그래서 뭐 곤장도 치고 수십 년에 걸쳐 노력하는데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정말 그게 되는 게 조선 숙종 때. 예, 그때 되니까 뭐 조선 후기 와서 숙종 때는 거의 네 대도법 실시하고 하면서 이제 막 그런 거래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전국적인 거래가 돼야 예예예. 예, 예. 예, 이 당시에는 아마 그 중앙의 일부에 국한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어요. 어쨌든 상당히 차별적이고 인상적인 정책들을 펴냈는데 일단 다른 내치는 좀 어땠나요? 일단 숙종은 뭐 다 그 불교에도 관심 많았고 유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때 이제 서적포 설치를 해가지고 서적의 보관, 뭐 인쇄, 반포 이런 것들을 관장하게 했고 그다음에 이 당시 이제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송나라 학자들이 많이 귀국에 들어오는데 그 송나라 학자들을 시험 봐서 적절하게 이제 관리로 등용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외국인 이제 그 과거도 네네네. 그다음에 원효대사, 의상대사에 대해서 추종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앞선 신라 시대에 이제 양대 그 스님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한 것도 이때 숙종 때 일이죠. 자, 이 숙종 때 외교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앞선 왕들처럼 거란과 송 사이에 이제 중립 외교, 거란에 대해서 사대하면서 송나라와도 활발하게 관계를 이어가는. 이런 얘기는 계속 이어졌는데,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소규모 부족들로 나뉘어 있었던 여진족들이, 저기 북만주 일대의 완안부 여진이라고 하는, 이들이 이제 주변 부족을 통합하기 시작하면서, 부탁하기 시작하면서. 네,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 완안부의 지도자였던 영가가,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이 영가라고 하는 사람은 고려 쪽 인물의 이제 후손인데, 어쨌든 고려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고려에서도 답변으로 이제 사신을 보낼 정도로, 단순하게 이제 조그만 부족이 아니라 이제 한번 세력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조카, 오인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뒤를 이었는데, 이 부대가 동측 지역으로, 그 함경도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일이, 공격해 오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네. 이런 숙종이 임간이라고 하는 인물을 시켜가지고 대적하게 했는데, 나갔다가 이제, 뭐, 워낙 지휘도 무능했는데, 정말로 그 대패를 하게 되죠. 참, 이때 이제 대패를 했을 때 흥미로운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한 무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단신으로 적진을 돌진해서, 그야말로 적진형을 무너뜨리고는, 거기서 이제 잡혀있던 다른 장수 두 명을 이제 구출해 옵니다. 그리고 다시, 기존에 이제 다른, 결사대원들과 같이 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쫓아내서, 고립포에 되어 있던 이제 고려군들이 무사히 성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데, 정말 하급부사로 아무 이름 없었던 이 인물 이름이 척준경이라고 하는. 아마 우리나라 전 역사에서 단일 한 개인의 전투력, 이것으로는 넘버원이지 않겠나 싶은 그래서 인물이죠. 박시백의 고려사에서도 여포로 이제 네네. 비교를 하셨고, 어쨌든 간에 이름부터 좀 싸움 잘할 것 같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좀 세기는 지금 처음 등장하는. 네. 센 이름이잖아요. 척준경. 네. 이 뛰어난 전투력으로 이제 계속 이제 승진을 거듭을 하게 돼요. 자, 이때 등장했던 척준경은 이후에 윤관의 여진 정벌 때 상당히 지속적인 활약들을 계속 펼쳐나가요. 아, 그렇죠. 대단하죠. 이, 또 우리가 윤관이라는 인물이 드디어 나오게 되는데. 임간이 이렇게 대패를 하게 되니까 조정에서 이제 임간을 그 임간을 대신할 인물로 이제 파견하게 되는데 임간 역시도 가서 패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윤관은 이 단순하게 패배한 데 그치지 않고 이 패배를 분석하면서 이제 제안을 하거든요. 네, 그게 뭐냐? 특징적이에요. 네. 네. 싸워봤더니 상대는 이제 기병 위주인데 우리는 보병 위주고 해서 이제 상대 되지 않는다. 저들을 도발할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해서 이제 훗날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이른바 이제 별무반이라고 하는 걸 편성하게 됩니다. 이 네, 특종이 별무반은 이제 이것을 예, 받아들여서. 받아들여서 네네. 별무반은 크게 이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나뉘는데, 신기군은 그야말로 이제 기병이죠. 관직에 있는 사람이건 누구건 말이 갖고 있는 일이라면 관직에 있건 종놈이건 상관없이 다 이제 이 신기병에 포함하게 했고, 그 다음에 신보군은 말 그대로 이제 과거를 준비하지 않는 일반 양인들 중심으로 해서 보병. 그 다음에 항마군은 그 승려 승려들, 위주의, 예, 승병이죠, 승병. 이렇게 해서 이제 별무반을 편성할 것을 제안했고, 이걸 받아들여서 숙종은 별무반 편성 작업과 함께 복수의 날을 기다리는데, 실제 복수를 펼치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이 주기기간이 10년밖에 안 된다는 생각보다 게 짧죠. 상당히 좀, 10년밖에 안 됐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남경천도나 화폐경제나 여진정벌이나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앙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남다른 정책들을 대단히 추진력 있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유언도 신선하다고 합니다. 이 숙종의 신선한 유언, 이거는 좀 독특해서 박학생님 소개 좀 해주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천명은 믿기 어려우니 수명의 장단은 분수에 맡기려니와 나라의 깃들은 지극히 중하니 어찌 당부의 말을 잊을 수 있겠는가? 왕태자는 쭉 해서 어찌어찌 하라고 얘기하고 장례를 치르기 전 나의 연구 앞에서 곧장 즉위하라. 그러니까 한시도 이 권력의 공백을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슬퍼하는 시간에 나라의 정사를 돌봐라. 네. 나라의 모든 중요한 정무는 모두 내 뒤를 잇는 임금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것이며, 지방의 진과 주목의 수령은 현 임지에서 애도할 뿐, 멋대로 임지를 이탈하지 말도록 해라. 이럴 때꼭 그런 게 있거든요. 지방에서 이제 새롭게 장례식을 하게 되니까 괜히 충성을 보인답시고 올라와서 이제 애도하고 이런 일들이 왕왕 있으니까 아예 그것을 못하게 못 박아버립니다. 장례는 이일여걸로 개선해서 이건 이제 원래 장례 절차들을 이제 날수로 달수를 계산해 가지고 한마디로 축소해서 짧게 해라. 짧게 하라는 얘기죠. 계산해서 빨리 끝내고 무덤은 되도록 검소하게 하라. 아, 생사의 이치를 알면 죽는 자에게 아무런 미련이 없게 마련이니 살아있는 사람들은 나라의 장과 남라를 위해 건강을 보존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이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불교에 심취하고 했던 인물이어서 그런가, 이 생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인상을 풍깁니다. 숙종에 대한 최종적인 뭐 정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한마디씩 해주시죠. 그리고 숙종이 1105년에 이제 승하를 하게 되는데요. 고려의 공국이 918년이니까 대략 한 87년 정도 그 기간 동안 이제 이 태조 왕건의 아들이 3명이 그 왕이 되었죠. 혜종, 종종, 광종. 그래서 광종 때 뭔가 이 조선의 고려라는 나라의 깃들이 이제 좀 정비가 되는 좀 왕권 강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또짠 하고 등장하는 그 대표적인 왕이 그 고려의 여덟 번째 왕 현종입니다. 그래서 현종이 또 3명의 아들을 왕으로 이제 배출시키면서 또 이제 뭔가 이런 고려 귀족사의 어떤 그좀 안정된 틀을 또 만들었다. 그러다가 또이 연이어서 그 바로 문종이 또세 명의 아들 바로 이제 왕으로 이제 배출하게 하면서 이제 숙종 때 와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좀더 경제적으로 좀 부강해지고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 또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고려전기는 이제 성종 때부터 현종 때까지 소위 거란족의 침입으로 상당히 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뭐 시달리면서도 이 국가를 정비해갔던 그런 시기였다면 바로 이제 숙종 시대는 한편으로 보면
전기의 여진족을, 거란족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력, 바로 여진족이 등장하는. 네. 또 이런 점에서 또 뭔가 이렇게 새로운 국제정세의 분기를 변화. 해나가는 바로 그런 시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현종기 거란 침략이 끝나고 나서 이때 숙종 때까지 좀 더 길게 본다면 그 다음에 그 예종 때까지 이 시기가 고려 전 역사에서 굉장히 장기간 평화로웠던 안팎으로 평화로웠던 시대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숙종은 임기가 이제 10년인데 정말 그 조선의 수양대군 세조처럼 임기도 유사하고 그 다음에 하는 행보들도 유사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서 5년 내에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도 뭐 5년은 아니지만 10년 정도 되면은 제대로 된 리더십이 있고 자기 비전이 있는 왕들은 충분히 할걸 해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남경천도 그리고 화폐경제 그리고 여진장벌 등으로 새로운 북강병을 꾀했던 이 숙종시대를 마감하고 다음 시간에는 예종의 여진장벌과 정치에 대해서 우리들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